다윗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약간 들떴나 봐요. 그래서 약간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 다음에 새 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퍼레이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음악과 잔치마당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뜰채로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은퇴한 아버지 같아서 그냥 다 해놓고 우리가 시킨 대로 드시고 뭐 벌리는 대로 하고 찍자는 대로 사진 찍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막 엎어질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우사가 자기 집에 늘 있던 법궤예요. 그래서 그냥 허물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턱 잡았어요. 떨어질까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칩니다.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깊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은 다윗을 치신 거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사실은 자기를 치고 싶었는데 대신 우사를 치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사가 자기 대신해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는 평생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이 빨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핸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사는 잘못한 게 없느냐? 있죠. 자신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법궤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20년간 보던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한 거죠. 떨어질까봐 법궤부터 탁 잡아 채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떨 때는 너무나 성의 없이 회사나 동창회 잔치만 또 못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너무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쇼처럼 대우하려고 하나, 그럴까 봐 또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때로는 아마추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책임은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의 주관자와 책임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갈 대행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거창한 행사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그의 허영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표정입니다. 표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안색과 표정이에요. 내 마음의 색깔입니다. 아마 다윗의 표정이, 그가 마음이 조금 높아졌을 때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표정과 색깔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표정이 굳어요. 굳은 안색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이 어긋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그것을 따졌습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라고 물어보셨어요. 유다도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하고 기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맞춰드리는 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얼굴빛을 잘 준비 갖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듯한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두는 것을 석 달간 유보하십니다. 다윗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소에서 내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매게 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에돔은 누구일까요? 축복특구 오벳에돔.
오베데돔은 천덕꾸러기 하나님의 법궤, 재앙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웃사와 오베데돔의 차이는 뭘까요?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즘 한국에서 쓰는 유행어대로 스탠스가 차이가 납니다. 스탠스란 스포츠에서 자리 잡는 자세입니다. 야구나 이런 데에서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게 스탠스입니다. 웃사는 스탠스가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니까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베데돔은 그러나 귀찮은 애물단지 처리하듯이 하지 않고 석 달을 기쁘게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스탠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기왕 사는데 그러한 스탠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섬기는 자세로 법궤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 달 만에 소문이 났거든요. 석 달 만에 그의 집이 축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아하,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 특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또 무슨 축복이 따라오죠? 물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복신앙이라고요? 돈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이, 그리고 밭과 가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후손이 62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62명이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 동안 머물러요? 석 달간 머물러온 것만으로도 62명이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다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느 한순간에 계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공부에 눈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승승장구 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석 달간 영광이 머무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축복 특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게. 물이 넘쳐가지고 가니까 이 물꼬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막히면 뚫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그렇게 흐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